안녕하세요, 김땡땡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말리부가 고속에서 항속주행을 할 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인데요. 제가 일전에 말리부 1.35 연비 관련해서 3개의 영상을 찍었고 CVT 미션 관련해서 하나의 영상을 찍었었죠. 이 1.35 엔진하고 CVT 미션이 만났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변속을 유발하지 않고 크루징하는 주행 구간인데요. 최대 토크가 시작되는 구간이 1500rpm부터인데 평지 주행 기준으로 변속 없이 항속 주행을 쭉 계속해주면 엔진은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인 1500rpm 언저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CVT 미션은 고단에 유지하게 되면서 높은 연비 효율을 기준으로 잡고 엔진 크랭크 축의 회전은 최소화하고 휠 축의 회전은 최대화하는 그 구간, 그 구간을 유지하는 주행을 했을 때 이 말리부 1.35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